구독 버튼을 눌러줘. 우와! 놀이터에 보슬보슬 눈이 내리네요. 타요와 파니는 하얀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목도리를 누르면 완성! 너무 귀엽다! 둘은 열심히 만든 눈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잠시 후 집에 돌아온 하은이는 혼자 남은 눈사람이 외로울까봐 걱정됐어요. 만약 눈사람이 살아난다면 밤새도록 함께 놀 텐데. 그때 하은이의 집을 지나가던 별똥별이 크게 반짝였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요한 밤, 누군가 하은이의 방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누구세요? 안녕, 난 네가 만든 눈사람이야. 우와, 정말 눈사람이 살아났나 봐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서 나랑 놀러 가자. 재밌는 게 잔뜩 있어. 눈사람은 하은이를 데리고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우와, 대단해! 자, 이제 타요를 데리러 갈까? 눈사람은 단숨에 차고지로 날아갔어요. 타요는 깜짝 놀랐지. 넌 아까 그 눈사람? 쉿! 친구들이 깨지 않게 날 따라와. 눈사람은 마법으로 얼음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두 함께 쌩쌩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야호! 신난다! 눈사람은 마법으로 멋진 트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두 함께 트리를 예쁘게 장식했답니다. 반짝반짝해! 눈사람은 마법으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 난 먹지도 못하는데. 잠시 후 친구들은 함께 눈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힛! 내 눈을 받아라! 아차고! 다요, 너! 어느덧 날이 밝아오자 눈사람은 슬픈 표정으로 인사를 했어요. 얘들아, 오늘 나랑 함께 놀아줘서 정말 고마워. 사실 난 너희들이 소원을 빌어줘서 살아날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제 곧 마법이 풀릴 시간이야. 내년 겨울이 오면 또 소원을 빌어줘. 뭐? 안 돼! 가지 마! 저런, 눈사람이 햇빛에 녹아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내년에 또 소원을 빌자. 응! 이번엔 더 튼튼하게 만들 거야. 둘은 아쉬운 듯 내년을 기약했답니다.